그 한국어 발음하고 예. 그리고 그 스멜 발음의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설명을 상당히 하고 있어요. 예. 나는데, 예. 그 차이는 뭐냐면 그 스멜 도시에 나오는 이름, 특히 리얼 발음하고 시옷 발음, 그리고 위엇 발음, 그리고 또그엘 발음. 그 특히 한국어 엘은 리얼로 엘하고 아르 발음, 영어식의 로만자에 그 예. 같은 발음으로 대치되는데, 이러 그다음에 또 지엇 발음. 그 한국 안에 지엇 한 가지만 있는데, 근데 그 수메리나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엇에 아마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저, 서, 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러한 발음이 수메르 말에서 존재하는데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은 이 발음으로 이 언어적인 대조 어떻게 가능했을까 설명할 때, 예를 들어 그 도시 이름이 아니면 왕조 이름이 정확한 수메르 말로 정확히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그게 존재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뭐냐면 그이 자음 모음 그게 정확한 그게 대해서는 정말 저는 잘 몰라요. 그거 발음 그런 구별해서 하는 거 그건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국 사람 한국 언어는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발음 부호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건 정 뭐냐면 한국의 신 이름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는 그 지역 이름도 그렇고 정확하게 우리의 그 발음이 나오는 순서대로 말이 만들어져요. 정 뭐냐면 우리 이 목구멍 이걸 가지고 이거 후음이라고 그래요. 후음 이 목에서 여기서 나오는 후음이 있어요. 이걸 아주 후음이라고 그래요. 후음. 목구멍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아음이라고 그래요. 아음. 이 어금니 소리예요. 어금니 소리. 기역, 키역. 이런 것들이 아음이라고 그래요. 아음. 어금니 소리. 어금니. 그 다음에 뭐냐면 혓바닥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서름이라고 그래요. 드, 트, 뜨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치음. 그 다음 뭐가 있냐면은 수놈은 이제 미음, 비읍. 이런 것들이 이제 순음이죠, 순음. 순음이에요, 그러니까. 순음이에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파이브 엘리멘트라고 그래가지고 오행이라고 그래요. 예, 오행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라고 그러고, 예, 목, 화, 금, 토. 아주 이게 우리 동양에서는 아직 이 오해라는 게 아직 철자입니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내가 이 목이라는 것은 우리의 뭐냐면 리버 간에 해당해 간 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가 간이 나쁘면 이런 발음을 잘 못해요. 간이 나쁘면. 여기서 다섯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설명하고 계시는데, 또한 가지를 굳이 그 추가하자면 경음도 있습니다. 경음은 치음하고 다르게 그입 저장에 혀를 닿아서 나오는 발음인데, 그런 발음 대부분 어느 인도에서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한국에 떠라고 하면 그게 그또 다르게 발음하면 떠그이 니에서 나오는 그 발음이 그러니까 이 이제 발음이 나오는데 세종대왕이 처음 할 때는 뭐 이런 음도 있었고요, 이런 음도 있었고, 뭐 이런 음도 다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사용하지 못하는데 뭐 짐작컨대는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 못하는 이런 음일 거라고 그래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질문이 예를 나오는 들어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건데, 만약 여기서 그 설명한 바와 같이 수메르 그 족하고 그리고 한 민족의
언어적인 유사성이 있으면 이 발음이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 따로 한글이 창조하게 되고 그리고 한글 만들게 된 원리가 생기게 됩니다. 훈민정음. 그렇죠. 이 훈민정음 예. 만든 원리예요, 이게 지금. 예. 예. 그래서 많은 발음이 존재하지 않은데 다른 한쪽에 많은 발음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 상당히 격차가 나오게 되는데 예. 그 격차를 어떤 논리로 메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그럼요. 이건 정말 발음이 아까 이제 자꾸 뭐 유사한 발음들 SP 뭐 이런 유사한 발음들이 막 섞이잖아요. 어떻게 섞이냐 하면 바로 이 안에 있는 것들끼리는 가장 잘 섞여요. 이 안에 있는. 그다음에 또 안에 있지 않더라도 훔하고 아음은 아주 잘 섞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한 이쯤쯤 오면 아주 섞기가 힘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면 이 훈민정음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만드실 때 음이 정확히 우리 입술 안에서 생겨나는 발성 순서로 얘기를 했고 이건 곧 뭘 의미하느냐 하면 동시에 아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어떤 음끼리 서로 쉽게 세퍼레이트 되겠어 하고 컨정션 될 수 있는가를 이걸로 알 수 있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서가 이제 왜 중요하느냐 하면 신의 이름에서 한국 사람들은 제일 처음 그러니까 마치 그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제 타이폰 같은 요번에 그 평창 올림픽에서 처음 나올 때 사람 얼굴에 새 날개를 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이면서 동시에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런 것이 신일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감, 곰 그게 바로 동물임인 동시에 신이고 사람인 거. 그때 이걸 우리는 감, 곰, 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 우리의 신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는 닭. 그러니까 새 종류를 갖고 새 종류를 가지고 신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닭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바로 평창 올림픽이나 인면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올 것 같으면 바로 이게 이제 예, 박이라고 그래 가지고서 백박 이게 바로 우리 굉장히 이 단군 신화에서 바로 우리 중요한 거 이거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이라든지 있던 이런 인격신관 비슷한 것이 이때 이렇게 나타난 거고 바로 아까 그 댕그리 탱그리는 이 두 마리 합쳐져 가지고 탱그리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탱그리는 아주 고도의 무슨 인격신은 아니에요. 상당히 자연신에 가깝죠.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한국 사람들의 경우 신의 이름이 발달하는 순서는 우리 음성기관에서 음성이 발달되어 나오는 순서하고 같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주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게 이게 목화토감소에다가 이제 오행에다 이어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다섯 가지 음들 사이에 신들 사이에 상생상극이 예, 이제 인터액션도 하고 카운터액션도 한다는 인터액션이 성립한다는 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이게 바로 그 서양 신관이나 그 다음에 이 다른 나라 신관에서 바로 신들이 이렇게 서로 발생을 해가지고서는 상생상극을 하는 관계가 아니고 아까 구약에서 보는 것 같이 야외가 이 바야를 갖다가 그렇게 극렬하게 타도해버리는 건 이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바알이 뭐냐면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딱 해당하는 신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 야외는 여기에 해당하는 신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바알하고 야외는 서로 상생상극 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신과에서는 완전히 박멸하는 관계로 변해버린다고 하는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이건 이제 이 신관에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이게 구약에서 그렇게 악마화한 뱀, 우로보로시죠. 뱀, 그 다음에 바알, 그 다음에 그 이 엘로힘, 그 다음에 야훼, 지금 현재 나의 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속에는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요. 근데 자꾸 어느 하나 신관을 가지고서 한번 다른 것으로 억압하고 그걸 박멸해버리고 그걸 마귀 사탄으로 그만 취급해버리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영성 그 자체, 스피리추얼리티 그 자체가 파괴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고도로 발전된 관념론적 기독교의 유일신과는 바알신을 그렇게 죽여놨기 때문에 생산을 좌우하는 바알신, 그게 바로 마크스죠. 칼 마르크스, 프로이트, 마크스, 다윈 같은 이런 요소들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튀어가지고 저 반격을 일으켜가지고 문명의 파괴, 정신의 파괴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는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주 아주 큰 스피리추얼리티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인격신이라 하는 것도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커다란 어떤 큰 영이라 하는 그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정신세계에서 인격적인 것과 비인격적인 것, 유물론적이고 관념적인 것은 서로 상생상극하는 관계에 있지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갖다가 파괴하는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바로 그 조철수 교수하고 박기용 교수 그 논문을 보면 아까 질문하신 그게 아주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 논문에. 그 논문에 그 지금 제가 그 지금 그 저기 이 연구소에 지금 보관되고 있는 자인데 박기용 교수 그 논문을 꼭 읽으세요. 그러면은 그 음들과 음들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 슈메르 음의 발음하고 우리 음의 발음이 어떻게 이제 서로 바꿔 되어 갔는가 하는 게 아주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는 것이